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유명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ABC 뉴스의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10대 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 진행자는 메이스 의원에게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for rape by a jury.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for defaming the victim of that rape by a jury. 진행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트럼프 측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소장에서 스테포노펄러스가 아기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유세장입니다.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hat's going to be the least of it.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country. 외국산 차들의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두고선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이런 낙마를 저격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영상은 7년 전 샬럿트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You also had people that were very fine people on both sides. 1월 6일 의회 폭동을 일으켰던 무장 세력의 모습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사면하겠다는 트럼프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Supporters now, no matter what, no violence. An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또 다른 1월 6일 폭동을 원하는 게 분명하다고 썼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가짜뉴스와 민주당이 자신의 말을 왜곡했다며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의 선동적인 언어가 실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섬뜩한 막말까지 잇따르면서 트럼프에 대한 회의론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V 김필규입니다. 지난주 미 하원 소위를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 이 법안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할 것을 강제하고 팔지 않을 땐 미국 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자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 내에 미국 하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I think that's insane. What I have seen of the hearing already, the people in charge of this shouldn't even be in charge of it. There's a whole bunch of racial things going on to the CEO, and that's just disgusting. 이번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갑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틱톡 입장에선 앞으로 두 가지 방안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통과를 막거나 소송으로 가는 방법인데 상원까지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더라도 이러한 법안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변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힙니다. 재임 시절 틱톡 퇴출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은 틱톡 퇴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180도 돌변했습니다.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3년 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태 당시 페이스북으로부터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한 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미 CNBC에는 틱톡을 잃은 어린아이들이 미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오면 찬성할지 반대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